한국의 배우들이라는 문화가 선뜻 참여할 수 있는 취지의 일이고, 강압적이거나 무언가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의 컨셉보다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로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컨셉으로 촬영합니다.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다운로드를 해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악마를 보았다 또 그 다운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 당연히 굿이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. 무조건 뭐 그 불법 다운로드가 반대입니다. 아, 물론 반대이긴 하죠. 반대입니다가 아니라 정당하게 굿 다운로드를 한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뭐 그런 어떤 촬영 컨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전 국민이 굿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열심히 서포트를 할 거고요. 여러분들도 저희와 동참해서 응원해 주십시오. 굿 다운로드로 영화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무조건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 말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합법적인 굿 다운로드를 받으시라는 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거 하나만 할게요. 감사합니다. 굿 다운로드로 영화 사랑을 더 표현해 주세요. 영화인이라면 꼭 함께 하고 싶은, 참여하고 싶은 이런 캠페인이라서 뭐 긍정적으로 달려왔죠. 조금 오버스럽게 때로는 귀여운 척하면서 굿 다운로드가 뭔지, 굿 다운로드가 왜 필요한지, 영화인들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. 굿 다운로드로 영화 사랑 표현해 주세요. 다운로드 건 섭외를 할 때는 흔쾌히 그 뜻을 같이 했고, 또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섭외가 좀 쉬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, 그런 면에서는 이 굿 다운로드 캠페인에 관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, 영화 배우 또 영화인 모두가 같이 공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아주 마음이 섭외하면서도 흐뭇했습니다.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. 굿 다운로드로 영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